네, 안녕하세요. 금닥터입니다. 여러분, 수능도 얼마 안 남았어요. No! 그리고 수능 말고도 다른 공부하시는 여자 수험생들도 분명히 시험 때마다 항상 고민했던 게 있을 거예요. 어떤 거냐? 생리죠, 생리. 생리에 대한 생각은 혼자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최소 어머님이나 친구들이랑만 교류하실 수도 있어요. 특히 생리통에 대한 그리고 생리 주기에 대한 신경 쓰임이 생각보다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.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만약에 시험 때 생리 주기를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시험 3달 전, 2달 전쯤부터 한 달치 피임약이 있어요. 피임약이라 하면은 사후피임약, 그러니까 호르몬을 급격하게 세게 넣어서 바로 생리를 유발시키는 약이 있고, 그 외에 생리통이 심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생리가 좀 불균형하다거나 피임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종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 피임약을 드시게 되면은 좋은 점이 생리 주기가 좀 일정해지고 생리통도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장기적으로 드시게 되면은 안쪽에 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혈관이 좀 막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시라 안 드시라 이런 말을 권유를 못하지만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고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.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호르몬에서 좀 불균형이 일어나요. 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호르몬 양과 주기에도 문제 생기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 자체에서도 문제 생기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생리 주기가 짧아지게 되거나 길어지게 되거나 하고 생리통이 좀 심해지거나 없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저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그거에 대한 고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산부인과를 가서 수험생이라고 말을 하고 그냥 시험이 있대인데 이날을 좀 피하게 해서 생리를 할 수 있게 약을 처방해 달라 라고 하면은 한두 달치 약을 주실 거예요. 이 약을 주기적으로 하루도 안 빼고 잘 드시면은 시험을 피해 가지고 생리를 할 수 있습니다. 산부인과를 자주 가고 자주 안 가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의사로서 수험생들 삶의 질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시험 기간 때 점수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 사실 이런 신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만든 영상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재수생들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드시거든요. 근데 이제 특히 고3이나 그 다음에 공부를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유난히 스트레스 받는데 차마 이 생리에 대한 생각을 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. 생각보다 저 생각에는 주기가 일정하고 뭐 이러신 분들 드시라는 게 아니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적이고 생리통이 좀 심하고 뭔가 수능 때나 아니면은 당장 시험 때 딱 그때가 생리 기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리 기간 때 유난히 시험을 좀 보기 힘들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을 처방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굳이 약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